하루 동안 스무 살로 살 수 있다면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? 만약에 그 스무 살이었다면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가고 싶은 데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대단히 바쁜 세월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서울 가가지고 서울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곡할 것 같아요. 지금 20대는 너무 과하고 한 50대만 되면은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. 그 정도만 되면은 참 좋겠다 싶고 그런 사람이 무척 부럽고 7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가 나이가 많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못 가졌고 그저 50대, 60대하고 같이 일하고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막상 한 2, 3년 전부터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는구나 하는 그런 좀 허망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연세가 많아서 잘 나가는 사람하고 좀 나이가 젊어서 못 나가는 사람하고 막상 교환을 하자 그러면은 나는 젊은 사람 편을 들지 나이 많고 많은 걸 가진 그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다. 이러한 생각은 나이를 들지 않고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.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잘하고 후회 없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놀 때 열심히 놀고 그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. 시골에서 그 먼 길에서 신장로에 차가 지나갈 때 보면은 먼지가 막 나고 그러거든요. 그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은 저 버스는 쉽게 말해서 대구로 가고 서울로 가고 연결돼서 가는데 저 버스를 언제나 타고 나도 이 시골을 탈출을 해서 도시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버스가 안 보일 도로까지 쳐다보고 하도 못 살았으니까 배고프고 춥고 뭐 그런 시절을 너무너무 겪으면서 10대 때는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야구가 144경기를 하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회장님 그중에 몇 경기나 보세요? 144경기 중에서 제가 보는 거는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 130경기는 보지 않겠나. 상대가 실수하니 왜 이렇게 좋은가. 그날 야구가 잘 되면은 이튿날까지도 뭐 한 2, 3일 동안 기분이 좋고 참 인생하고 야구하고도 이렇게 제가 비추어 보거든요. 정말 모르는 것이다. 인생도 사람 사는 것이 그 사람이 평범하게 잘 산다고 해서 항상 잘 사는 거 아니고 언제 어느 순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듯이 잘하는 사람이 항상 다 잘하는 거 아니고 또 잘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봤잖아요. 그거 참 그 묘하게도 가까운 친구들이 왜 저보다도 친구에서도 사실 나이가 좀 적은데 왜 이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몇이나 있습니다. 제가 그 산악회를 좋아하고 산악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산악 등반 대장도 하고 총무도 하던 그런 친구들이
두 명, 세 명이나 이렇게 세상을 떠났거든요. 아,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친구 중에 고재수라고 이 사람이 식당도 하고 마라톤 선수입니다. 마라톤 선수인데 참 열심히 하고 정말 제대로 떳떳한 거 하면 좋은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못 나섰나 나설 수만 있었으면 내가 의사였으면 나설 수 있었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지금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밥이 정말 밥을 이렇게 싸서 주시면서 도시락을 해서 주시면서 쌀밥을 못 싸주고 보리밥만 이렇게 싸주면서 얘야 미안하다. 어? 이 보리밥이 되다 보니까 빨리 퍼지지도 않고 이래서 미안하다. 엄마가 잘 살면은 앞으로는 쌀밥 사줬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고 빨래하러 가면은 시내가에 빨래하러 갔을 때에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빨래를 이렇게 한다고 흉내를 내면 야 너 찬물에 너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들어가서 공부해라 집에 가서 공부해라 하던 그런 말씀이 또 기억이 나고 그래요. 그렇습니다. 못난 둘째 아들 저 윤철이 평소에도 사랑해 주셨지만은 하늘나라에 계신 지금도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을 잘 돌봐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그 고마운 마음 한시도 잊지 않고 이래 지냅니다. 어머님, 어머님, 우리 어머님,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또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우리 어머님 같은 그런 인자하신 어머님 그 은혜에 평생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님 마음속으로 잘 모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?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살아온 일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는 없거든요. 사람은 저 나름대로 실수는 안 하고 욕은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거는 내 마음이지. 저에게 오해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 해도 너그럽게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주시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.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돌아갔으니까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남을 위해서 우리인데 상당히 그 대단히 그 존경심을 많이 베풀어 줬던 사람인데 참 아깝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여기 누구 데리고 와야 될 친구가 며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니까 지금 내가 우선 이게 잘 나와야 다른 친구들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.